좋습니다. 이제 응이 났어. 자, 지금 난이 났습니다. 이쪽은 이제. 응이 났는데. 릴렉스. 오늘 디프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디프리 아주 지금 안 하면 지금 부서질 것 같습니다. 부서질 것 같아요. 네. 좋다. 자, 3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.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게 일상이거든요. 일상. 네. 네, 일상처럼 그 밥 먹듯이 이렇게 꼬박꼬박 새끼 밥 먹듯이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. 네. 라라라 미라 TV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 가수라고 저만 방송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대를 많이 오픈해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유튜브 방송 이렇게 장비해놓고 방송국을 차리기가 또 일리푼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혹시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오셔도 되고요. 네. 고생하셨습니까? 한 말씀 하시고요. 3년 동안 3주년 축하드리고요. 아무튼. 가장 고생이 많으셨어요. 축하하시고. 네. 아니, 뭐 고생은 아니고요. 계속해서 더 열심히 더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늘 곁에서 힘 되어준 동생들 감사합니다. 네. 바다 저 멀리서 나를 부르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너의 모습이 내 마른 나의 마음속에 살며시 다가오면은 잃어버린 시간 속에 나의 꿈들이 하나 둘씩 기억 속에 되살아나고 새로운 부분이 막 속에 가슴은 설레이네 행복이란 멀게만 느껴지지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걸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줄 거야 내일이 찾아오 찾아오면 너의 고유성
사랑스러운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